엑소모빌과 신세틱 지노믹스는 바이오 연료를 연구합니다. 녹조리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목표는 무엇일까요? 기술적 한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. 2025년까지 하루 1만 배럴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, 그 연료로 비행기를 띄운다면 LA에서 시애틀까지 8만 9천여 항공편, LA에서 댈러스까지 6만 9천여 항공편, LA에서 시카고까지 4만 9천여 항공편, LA에서 뉴욕까지 3만 4천여 항공편, 1년치 연료로 충분한 일이죠.